이제 서울 삼성과 창원 LG의 5라운드 경기 단 10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6점의 점수차가 됐는데 마지막 임동섭 선수가 던진 슛입니다. 여기서만 던졌더라도 그러니까, 네. 예. 정확히 맞네요. 네. 아직까지 걸려있는데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버즈베터가 될 수 있었던 임동섭의 아쉬운 슛이었고요. 이제 창원 LG의 공격입니다. 네,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 수비를 해줘야겠죠. 김영환, 김종규 외곽에서 볼 잡습니다. 아, 기승우가 받아내서 두 점을 추가합니다. 오늘 김종규 선수 좋은데요. 예. 오늘 경기에서 또 하나의 어시스트를 추가하면서 어시스트 6개를 기록했습니다. 기록만 보면 함지훈 선수 기록 같아요. 아, 리바운 8개? 예. 오늘 가능하겠네요. 가로채기 시도 김영환 몸을 날립니다만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78대 60. 지금도 기승호 선수 정확히 봐주는 김용환이에요. 네, 지금도 사실 패스가 빠르지 않았으면 이진영 네. 선수한테 걸렸는데 굉장히 빠르게 잘 넣어줬죠. 김정규 선수 A 패스였습니다. 라운드 패스 연결 문태영. 잭스텝 이후에 치고 들어갈 때 샤크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LG 입장에서는 확실히 여유가 있는 게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길레노터 선수의 좀 체력을 체력 안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라틀프의 중거리 슛 정확합니다. 78대 62. 아직까지 16점 차 뒤지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확실히 기록을 깨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그렇죠. 샤크 마키식 오늘 경기에서 홈 창단 처음으로 10연승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승호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향해 문태영이 달려갑니다. 네, 빨리 나가야죠. 뒤쪽에서 스틸 노리는 샤크. 그러나 빠르게 박지현에게 내줬습니다. 반패스 연결 김준일 다가와서 올려놓습니다. 번킷샷 득점. 네, 삼성에서는 확실히 확률 높은 골밑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김현호 네.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좀 활용해야죠. 그렇군요. 아직까지 창원 LG에서는 작전 시간 요청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코너 기승호 밀고 갑니다. 외곽으로 빼줍니다. 샤크 김종규에게. 아, 뚫어요. 골 밑에 기승호를 봐주는 김종규입니다. 아, 오늘 진짜로 가능하겠는데요. 지금 리바운드 8개에 어시스트 7개입니다. 높게 라틀리프에게 커딩 플레이 김준일 날아갔습니다. 득점도 빵점 보너스 원샷. 네, 라틀리프 선수가 확실히 패스를 잘 봐줬고 김준일 선수도 확률 높게 골밑으로 잘 끌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성공해줬네요. 예. 길러너터가 빠진 가운데 조금씩 따라붙고 있는 서울 삼성이 되겠고요. 네, 14점이면 사실 창원 LG는 좀 불안합니다. 길러너터 선수 빨리 넣어야죠. 네. 창원 LG가 경기 막판에 소위 말해서 LG 극장이라고 만들어지는 경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네. 창원 LG 쪽에서 결국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많은 점수 차로 이기고 있더라도 4쿼터 되면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는 경우가 LG가 많은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김진 감독이 좀 이른 시간에 타임을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뭐 첫 번째 후반전 작전 시간 요청이 되겠고요. 아직 8분 16초가 남아 있습니다만 창원 LG에서는 이번 작전 시간을 제외하고도 두 개의 작전 시간이 더 남아 있고 길러너터가 없는 가운데 라틀리프 이용한 공격을 펼치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현재 16점까지 벌어졌던 점차를 다시 13점차로 좁혔고 길러너터 선수가 이제 좀 안정을 찾았을까요? 미소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코트에서 웃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한 번만 신경 써. 라틀리프 볼이 들어가면 미리 가지 마. 영코 드리블 치면 베이스야 뒤로 치지 말라고. 미리 가버리니까 여기 비워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영환아 손을 가져는 몸이 가야 돼. 몸이. 어? 손이 가는 거는 피지한 눈이다. 눈이잖아. 몸이 가야지. 길을 잘라줘야지. 자. 수비는 골 잡은 상황에서 드리블 치면 베이스라인으로 가는 거야. 미리 가지 말라고. 외곽에 로테이션 저 앞에 준비를 해주고. 자, 지금 들어가서 영환이가 지금 이쪽 사이드로 가 있을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이 미다운도 아니고 와. 가서 여기서 줄 수 있게끔 하라고. 떨리고 종교가 바뀌어 오는 거야.
네, 김진 감독이 라틀리프 선수에 대한 수비적인 부분, 2분의 1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작전 시간을 불렀군요. 네, 라틀리프 선수가 더블팀 상황에 대처를 잘하기 때문에 네. 그냥 더블팀을 들어가지 말고 공격을 시작할 때 드리블을 시작하면 더블팀을 들어가라 이런 주문을 했죠. 김정희 선수 기록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리바운드 2개 어시스트 3개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다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 단어만 얘기 안 하면 네. 되지 않나요? 김용환 다운 패스 연결 기승호 외곽으로 김종규가 패스를 요구합니다. 한승현 기승호 네 미스매치죠. 돌아섰어요 기승호 백키샷 아, 득점. 4쿼터에 기승호도 득점 가세를 합니다. 다시 15점 차 박재현 한승현 베이스라인 쪽으로 수비합니다. 반대쪽으로 그러나 이 패스는 관중석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공격권 창원 LG 쪽입니다. 앞서 있는 창원 LG의 공격입니다. 스크린 걸어주는 김정규 네, 샤크 치고 들어가요.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임동석 빠른 공격 나가야죠. 임동석 주위를 살폈습니다. 석점 시도 홍태원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를 기승호가 잡습니다. 네, LG에서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기승호에게 베이스라인 쪽입니다. 다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승호. 네, 김종규 선수가 미스매치죠. 미스매치 상황. 아, 그러나 슛 동작 이전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LG가 지금 좋은 게 상대의 미스매치를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또 턴오버도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팀 턴오버 하나 그리고 선수들의 턴오버 하나까지 전체 턴오버가 단 두 개밖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는 창원 LG가 되겠고요. 삼성도 많은 턴오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12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창원 LG가 워낙 턴오버가 적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4쿼터 끝날 때 12개면 괜찮은데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김정규 김영환을 봐줍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네, LG에서는 집요하게 미스매치를 활용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재현 선수가 계속해서 파울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지금. 사실 창원 LG의 강점 중에 하나가 포워드진들의 뎁스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을 활용을 잘하면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네. 김종규, 샤크에게. 샤크, 펜트존 안쪽에서 김종규 봐줍니다. 김용환, 아 공을 뺏겼어요. 박재현 선수가 끌어냅니다. 네, 지금도 미스매치 사용을 활용하는 거였는데 네. 네, 공을 놓쳤죠. 박재현 치고 들어갑니다. 물러나면서 뒤쪽 문태영에게 김준일, 기승호가 수비합니다. 득점 올렸습니다. 네. 82-69 양팀이 서로 약점을 활용을 잘하네요. 그렇네요. 네. 네. 샤크 치고 들어갑니다. 아 넘어졌어요. 공 흘러나갑니다. 공격권 창원 LG입니다. 현재 10석점을 뒤지고 있는 서울 삼성. 샤크 선수가 치고 들어갈 때 가로채기 네. 시대에 썼던 박지현이었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수비를 상당히 잘해줬는데요. 네. 뒤쪽에 기승호 한상혁이 받았습니다. 반패스 연결 길러너터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6분 23초 남은 상황 반칙 얻어냅니다. 자유투 두 개. 네, 길라노터 선수의 파울콜이 좀 늦죠. 네. 아, 어딜 좀 맞았나요? 네. 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낸 길라노터입니다. 길라노터 선수가 오늘 자유투 12개를 던졌고요. 그 중에 9개 성공했습니다. 13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하는 길라노터. 오늘 홈에서 10연승 창단 처음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서울 삼성이었습니다만 6분 21초 남은 가운데 점 차에게 아직도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길레너트 선수 뭐 오늘 40점도 가능할 것 같네요. 충분히 그렇죠. 지금 35득점을 했으니까요. 임동섭, 김준일 다운 패스 연결 흘러나갑니다. 공격권 창원 LG 수비를 또다시 성공하는 LG입니다. 네, 지금 문태영 선수의 스크린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네, 김준일 선수가 조금 더 패스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김영원 치고 들어갈 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오늘 또 저는 LG 경기 보면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김정희 선수가 하이포스트에서 잡게 되면 패스 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어시스트에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은 김종규 선수입니다. 네. 예. 김종규 선수 이제 작전 시간이 처음에 서울 삼성이 됐고요. 네, 김종규 선수가 그만큼 시야도 넓어졌고 선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네. 패스를 하기가 쉽겠죠. 네. 어떻게 선수들이 이런 한 경기를 뛰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뜨이거나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오늘 김종규 선수의 어시스트 7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1쿼터부터 김종규 선수가 그간 보여줬었던 모습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비하인드 백패스로 어시스트 만들어냈고 투맨 게임 이후에 길러놓던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모습들도 오늘 김종규 선수가 보여줬고 특히나 기승호 선수의 득점 지금 대부분을 김종규 선수가 만들어줬어요. 네, 김종규 선수가 오늘 어시스트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사실 어시스트라는 게 패스하는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 그만큼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이 창원 LG에서는 오늘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정규가 리바운드 8개, 어시스트 7개, 득점은 12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원 LG가 말씀드렸던 대로 올 시즌 처음으로 5라운드 들어와서의 평균 실점이 70점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 서울 삼성을 상대로 현재까지는 69점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현재 LG 소속 국내 선수 마지막 이건 읽을 수밖에 없네요. 트리플 더블 기록이 현주엽 해설위원의 2005년도 기록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10년이 넘게 없었던 기록이 창원 LG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이건 역시도 삼성과의 경기에서 만들어냈었습니다. 김종현 선수가 이 대단한 기록을 화면 잡히고 있는데 팔꿈치 드시면 시청자 여러분이 알아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길러노타가 공 잡습니다. 뒤쪽 패스가 높네요. 네, 지금 사실 트래블링이었는데요. 예. 네. 동격권 서울 삼성입니다. 네. 84대 69. 길러노타 선수도 은근슬쩍 한 발 더 걷더라고요. 매 눈에 포착이 됐군요. 예. 보너스 원샷을 1년 하시더니 그런 부분은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라틀리프 밀고 들어갑니다. 두 명의 수비가 다가왔습니다. 베이스라인 갇혔어요. 문태영에게 다가와서 랩프에 먼저 맞췄습니다. 바스켓 카운트죠? 지금은 바스켓 카운트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네, 길러노타 선수의 파울이네요. 길러노타 선수께 개인 반칙 4개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드리블 이후에 더블팀 갔었는데 반대쪽 문태영을 봤었던 라틀리프였고요. 올려놓은 이후에 길러노타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던 문태영이었습니다. 길러노타 선수 답답하죠. 추가 자유투 실패합니다. 리바운드 길러노타. 길러노타 선수 오늘 경기 더블 더블 달성을 했습니다. 84대 71의 스코어. 여전히 13점 창원 LG가 앞서 있습니다. 남은 시간 5분 30초. 한상혁 올라갑니다. 공격권은 창원 LG. 한상혁 선수 부쳤다고 김준일 선수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네.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죠.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네, 심판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네. 볼까요? 유정 선수가 끊어냈고 다리 쪽에 맞았네요. 이쪽에서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안 맞았나요? 맞았나요? 맞았죠. 예. 삼성볼이 선언됐습니다. 무릎 맞고 한상혁 선수의 무릎 맞고 나가면서 공격권 서울 삼성 쪽으로 갔습니다. 맞았으면 인정 좀 해줘도 되는데. 장민국, 김준 좌중간 장민국입니다. 넘게 문태영 받았습니다. 라틀리프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스피드몹 득점 실패. 라틀리프가 득점을 놓칩니다. 앞쪽으로 길게 일단은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창원 LG. 김영환 뒤쪽 백덕하는 기승호 득점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킬러노타가 리바운드 가담. 오늘 양팀 다 지금 두 번의 공격이 이지샷을 놓치네요. 네. 여기서 좋은 패스가 나왔는데 득점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기승호 선수의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찬스를 많이 잡고 있는데 네. 이번 건은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죠. 84-71의 스코어입니다. 경기 남아있는 시간은 4분 40초. 라틀리프 우중단에서 최종의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점수는 10점 차. 네, 길레너토 선수가 파울이 4개이기 때문에 네. 라틀리프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길레너토 김영원이 받으러 나왔습니다. 스크린 걸어주고 안쪽 들어갑니다. 김영원 다음 패스로 기승호에게. 다음 패스 길레너토 가로채기 시도 길레너토가 갇혔습니다. 반칙 얻어냅니다. 아, 파울을 얻어내네요. 저 상황에서도 결국은 네. 자유수를 얻어내는 길레너토입니다. 정월재 선수 교체, 유병원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쳤다가 다시 잡은 상황이었고요. 두 명의 선수가 붙으면서 더블팀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네. 슛 동작으로 이끌고 가네요. 네, 주희정 선수가 네, 몸을 댄 거를 보고 길레너토 선수가 유도를 잘했죠. 오늘 경기 자유투를 16개를 얻어내게 됐습니다. 15번째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길레너토 자유투로 웬만한 선수 평균 득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네요. 예, 자유투로만 12득점 올립니다. 36득점 올리는 길레너토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했습니다. 37득점. 다시 점수는 12점 차. 장민국 빠져나왔습니다. 김준일에게 바운패스 가로채기 시도 라틀트가 어렵게 잡아냅니다. 외곽으로 문태영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문태영의 석점포 점수 이제는 9점 차가 됐습니다. 네, 오늘 그 문태영 선수가 굉장히 확률 높은 3점슛을 보여주고 있죠. 네, 오늘 20득점 성공하고 있는 문태영. 길러노토 밀어붙일 때 반칙 선언됐습니다. 네, 또 투샷 파울이네요. 예, 팀 반칙 상황 저희도 두 개가 선언이 됩니다. 오늘 경기 4쿼터에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고 있는 길러노토. 네, 아무래도 팀 파울에 걸려있는 삼성이기 때문에 LG에서는 파울을 유도하는 공격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서울 삼성이 만약 이런 자유투가 없었더라면 점차를 빠르게 좀 좁힐 수 있었을 텐데 길러너트가 계속 자유투를 얻어내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률도 오늘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길러너트 선수가 워낙 자유투나 그 슛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파울을 해도 소용이 없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슛이 좋은 외국인 선수가 있다면 투맨 게임을 할 때나 굉장히 좀 팀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대하는 선수가 캔롤, 피캔팝이 다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길레너토 네. 선수는 아마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편할 겁니다. 점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서울 삼성 88-77 높게 라틀리프에게. 아, 김준일 선수 뛰었는데요. 가로채기 시도 두 명 사이에서 어렵게 올립니다. 득점은 많죠. 김종규 선수가 자기 파울이라고 그러는데 길레너토 네. 선수 파울을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죠.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길레너토 선수가 5반칙입니다. 5반칙 퇴장되는 길레너토입니다. 아 길레너토 선수가 40점을 못 채우고 퇴장을 아, 당했네요. 그렇네요. 39점에서 퇴장이 됐습니다. 아 길레너토 선수가 나가면서 지금 심판들을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테크니컬 파울이 됐어요. 다른 아하. 선수가 엄지를 들었어도 테크니컬을 줬을까요? 글쎄요. 아, 퇴장당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든 길레너토 선수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또다시 주어졌습니다. 88-79가 됐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유투 그리고 테크니컬 파울로 공격권이 주어지겠고요. 이 상황이었습니다. 반칙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가로채기를 시도했었던 길레너토 이 이후에요. 자유투 1구 성공을 했습니다. 문태영이 성공하면서 88-81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격권 서울 삼성 길레너토가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판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엄지손가락을 들면서 나갔었던 길레너토였고요. 그러면서 테크니컬 파울이 나왔고
공격권을 다시 얻어내게 된 서울 삼성입니다. 네, 그러면서 창원 LG는 팀 파울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네, 파울 없이 수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삼성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활용을 잘 해야죠. 그렇죠. 네, 이제 글래너터가 없는 창원 LG입니다. 반패스 문태영 선지입니다. 3점짜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종규. 아, 블랙샷 김종규. 아, 오늘 김종규 선수가 잘해주네요. 유병훈입니다. 한상혁 치고 들어갑니다. 멈춰놓고 외곽 길게 샤크가 어려운 공 잡아냅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샤클락 아직까지 10초 남아있습니다. 샤크 김종규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안쪽 들어가 있습니다. 샤크가 여전히 볼 소유. 서경호 환발도 다가갑니다. 두 점짜리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남은 시간 2분 40초. 주의정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클리프가 공격 마무리 짓습니다. 88대 83 5점 차까지 좁히는 서울 삼성입니다. 네, 창원 LG에서는 당연히 타임을 끊어줘야 되고 선수들을 조금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글래너터 선수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집중력을 좀 잃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좀 선수들이 집중할 수 있게 타임을 잘 활용해야겠죠. 4쿼터 들어와서 23득점을 올리고 있는 서울 삼성. 반면 창원 LG가 12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4쿼터 지금 맹폭하고 있는 삼성입니다. 어느새 5점까지 따라붙었던 서울 삼성입니다. 네, 오늘 경기는 LG에서 좀 더 쉽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시 LG가 또 4쿼터에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주네요. 지금 4쿼터 실점이 시즌 21.7점 최다 1위에 올라와 있는 창원 LG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박상 선수로 들어가면 넌 몸싸움 하잖아. 앞으로 나오면 백도어 주라고. 백도어 주라고. 몸 적정하죠. 네가 앞으로 나오라니잖아 오늘은. 어? 자 지금 거의 다 얘가 들어 니네 나가면 패스가 포스트로 들어가니까 나와주고 움직여주고 하라고. 체크아웃 나가죠. 체크아웃 나가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쫌 줄 거야. 자 지금 들어와서 여기 오펜스를 급하게 하지 말라고. 너도 슛 아니면 찬스 아니면 빨리 패스 줘. 알겠어? 자 지어봐. 지금 들어와서 오펜스를 종규야 니가 좋아갖고 건으로 들어가. Let's go, gun. 영화는 한 번으로 들어가. 자, be the four. 영화. I'm the four. 니가 four. You're the four. 그래서 여기 전 종규야. Oh, yeah. You're three. You're three. 네, 김진 감독의 작전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현재 88대 83. 이제는 추격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창원 LG와의 점차고요. 서울 삼성이 지금 5점 차까지 점수를 좁혔습니다. 네, 창원 LG 입장에서는 볼을 못 잡게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라. 그 다음에 지역 방어를 활용할 거다라고 작전 지시를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삼성에서 외곽을 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하고 이 다음 디펜스를 좀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병원이 공 잡고 있습니다. 샤크 김종규 스크린 걸어줬고요. 샤크가 다시 볼 잡았습니다. 김용환 치고 들어갑니다. 문태영이 앞에 있습니다만 올려놓습니다. 아, 득점 김용환. 중요한 상황에서 득점 올리는 김용환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 김용환 선수의 득점이 상당히 중요한 득점이죠. 2분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제 오늘 경기입니다. 점수 7점 차. 이 시즌 김준일에게 김준일이 파고듭니다. 아, 득점 성공하는 김준일. 점수 다시 5점 차. 네, 삼성도 경기를 잘해나가는 게 외곽에서의 한방보다는 좀 더 확률 높은 골밑에서 그렇죠. 지금 확실히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원입니다. 유병훈. 샤클락 10초로 떨어졌습니다. 샤크 치고 들어갑니다. 아, 공을 넣쳐요. 가로채기 성공. 삼성에게 공격권이 갑니다. 이 시즌 반대쪽 문태영에게 석점짜리가 날아갑니다. 불발이 됐습니다. 오우, 지금 공을 향해 몸을 날렸었던 김준일. 그러나 공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조금 급했죠. 삼성에서는 2점으로 승부를 봐도 됐을 텐데 네. 조금 급했네요. 아, 김준일 선수가 네. 공을 날리면서 아주 필수 플레이 잘해줬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준일 선수 빼주고 임동섭을 투입을 했고요. 공이 손에 제대로 걸리질 않았습니다. 예. 더블팀 상황에서 어렵게 공 살려냅니다. 반패스 김영환에게. 김영환 시간을 보냅니다. 예. 네, 별 게 없죠. 그렇죠. 현재 5점의 리드입니다. 샤크가 네. 공 잡고 있습니다. 치고 들어가는 샤크 맥키식 다가가서 레이업으로 득점 실패.
다시 뒤쪽으로. 네, 다시 돌려야죠. 샤크마키식 오픈 찬스 석점. 아, 들어가네요. 샤크마키식 중요한 석점포를 보냅니다. 네, 좀 급했는데 성공을 잘해줬죠. 이제 급한 것은 서울 삼성 쪽입니다. 1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라틀리프에게 안쪽 들어갈 때 김종규의 파울입니다. 팀만책 상황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아, 샤크 선수의 지금 3점이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과감하게 던져줬어요. 특히나 보시면 샷클락이 지금 9초나 남아있었던 네. 상황이었거든요. 네, 반칙 이후에 아쉬워하는 김종규였습니다. 작전시간 요청한 서울삼성 선수들이 벤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길레너트 선수가 없는데 김종규 선수나 지금 그 샤크 네.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샤크마키식 선수도 17득점에 리바운드 5개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4쿼터 상황만 놓고 보면 구희정 선수의 석점포가 나왔고 그리고 이후에 문태영 선수의 석점까지 터지면서 외곽포 2개 끌고 나갈 수 있었던 완벽력이 됐었던 외곽포였습니다. 그 이후에 라틀리프 선수가 4쿼터에만 7득점 올렸고요. 거기에 글레너터 선수가 5반칙으로 퇴장되고 테크니컬 파울로 얻는 자유투와 공격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라틀리프 선수가 계속 득점을 올렸는데 지금 김준일 선수의 허슬 플레이도 나왔습니다만 4쿼터에는 김준일 선수의 득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렇죠. 골밑에서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었는데 삼성에서는 오늘 수비에서 네. 그 LG 선수들을 많이 놓친 게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터졌던 김영환의 득점 그리고 샤크 매키식 선수의 석점포 49.2초 남은 상황에서 8점 차를 만들고 있는 창원 LG. 현재 서울 삼성에서 작전 시간 이후에 이제 선수들이 코트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 삼성이 되겠고요. 오늘 두 팀 모두 굉장히 많은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 LG는 정규 시간 내에 93득점, 서울 삼성 역시도 85점을 넘어섰어요. 오늘 중요한 석점을 꽂았었던 샤크마키식 자유투를 얻어낸 라틀리프가 두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은 작전 시간 모두 사용을 했고요. 1구 불발! 중요한 자유투 1구가 불발이 됐습니다. 리카르도 라틀리프 두 개 다 들어갔더라면 6점 차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볼만 했을 텐데 네, 그만큼 지금 자유투가 중요하죠. 그렇죠. 두 번째 자유투입니다. 두 번째까지도 림을 외면했습니다. 아, 바이올레이션이 선언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공격권을 창원 LG 쪽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홈 연승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네요, 정말. 예. 보면서 만약 오늘 서울 삼성이 승리를 했더라면 팀 5연승은 지금 홈에서 10연승 팀 창강 기록인데 샤크 선수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임동섭 반칙 자유투가 선언됐습니다. 오늘 경기 그 승리의 아이콘이라고 구세범 아나운서가 말해줬었는데 승리의 부적이라는 이동엽 선수가 경기는 뛰지 못합니다만 직접 경기장까지 왔습니다만 홈에서 중요한 승리였는데 지금은 놓칠 수밖에 없는 점차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제 1구 성공하는 샤크 선수였고요. 94-85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점수는 10점 차. 삼성 입장에서는 연승이 깨지게 됐을 때 오히려 더 불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경기에 정리를 하고 나오면 되겠죠. 득점이 좀 많지! 이 시즌의 적점포! 그리고 추가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이 자유투까지 성공하게 되면 6점 차가 될 텐데 남은 시간이 32.7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석점 이후에 반칙 얻어내면서 넉점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서울 삼성입니다. 네, 이시준 선수의 오늘 득점이 없었는데 네. 네, 마지막에 좋은 석점을 보여주네요. 추가 자득까지 성공하면서 넉점 플레이. 창원 LG에서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32.7초입니다.
이상민 감독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남은 시간 32.7초, 점수가 6점 차입니다. 네, 라틀리프 선수의 자유투가 더 아쉽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네. 아, 그렇게 되면 정말 오늘 경기가 넉점 안쪽, 3점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95대 89, 삼성의 연승 행진이 끊길 위기. 창원LG 입장에서는 정말 고춧가루 부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오늘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점을 95점을 해갖고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삼성 입장에서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오늘 삼성에서 리바운드에서도 하나를 현재까지 지니고 있는 모습이고 이성민 감독 이야기 들어보죠. 일로 와도 트랩해. 트랩되면 복잡 일로 오잖아. 처음에 트랩을 해버려. First try to trap. 하다가 볼 나가 무대를 맞아 잘라본다. Seven. Screen. Screen break. 이성민 감독 약속된 7이라는 작전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32.7초가 남아 있는 서울 삼성의 기회인데 점수 차가 6점 차입니다. 이시준 선수의 석점포와 추가 자유투로 일단은 신랏 같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서울 삼성입니다. 창원LG의 공격 카카메키시 네, 돌아가고요. 한상혁 선수가 그나마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작전을 해야겠죠. 갇혔습니다. 트랩 디펜스 빠져나와서 넘어집니다만 살려납니다. 반칙선은 되지 않았고 삼성의 공격 오른쪽 코너에서 임동섭에게 공이 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서울 삼성의 볼을 선언했습니다. LG 볼 같기도 하거든요. 아, 비디오 판독으로 갑니다. 아, 패스가 정확하게 오진 않았어요. 네, 임동섭 선수가 잡으면서 네, 임동섭 선수 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장면에서의 터치아웃 상황입니다. 김영환 선수도 맞은 것 같고. 네. 아, 지금은 삼성의 볼을 선언을 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볼 터치를 유발했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예. 저는 같이 단 것 같잖아요. 공격 또는 서울 삼성 남아있는 시간은 21.9초입니다. 삼성 임동섭 인바운드 팟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틀프가 어렵게 살려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라틀프 17초 남은 상황에서 던집니다. 립받고 떨어집니다. 샤크가 살려냅니다. 반칙 이 시즌의 파울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아, 이제는 13.8초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서울 삼성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실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경기에서 승리하기가 힘든데 네, 삼성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연승이 깨진 후에 조금 더 정비를 해서 네, 아. 좀 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예. 샤크가 잘 터져냈습니다. 1구 성공합니다. 네, 이상민 감독의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게임에 대해서 뭐 크게 실망하거나 그렇죠. 그러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오늘 경기 전까지 4연승, 홈에서 9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서울 삼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샷까지 성공하는 샷. 네, 삼성 입장에서는 무기력하게 지지 않고 이렇게 네. 쫓아왔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즌. 합니다. 올려놓습니다. 슬리퍼 불바, 리바운드 잡아낸 김정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푸싱 파울이 선언되면서 자유투 두 개가 서울 삼성 쪽에 선언이 되겠습니다. 김종현 선수가 이제 12득점, 9리바운드, 네, 7어시스트인데 지금 리바운드를 했으면 더블더블인데 그렇죠. 아쉽네요. 네. 제가 8개, 7개를 말씀드린 이후에 기록이 추가가 잘 안 됐어요. 97대 90이 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2.2초. 라틀리프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도 불발이 됐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 이렇게 끝납니다. 창원 LG가 서울 삼성의 연승 행진을 저주하면서 톡톡한 고춧가루 부대로서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창원 LG가 7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일단 길레나토 선수가 27분 48초 뛰면서 39득점이나 해놨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렇죠. 정말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고 또 김종규 선수가 팀에서 본인 득점뿐만 아니라 어시스트 또 마지막에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더블더블을 달성을 했거든요. 예. 김종규 선수가 한 단계 좀 눈을 뜬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시스트도 7개나 기록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서울 삼성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라틀리프 선수 25득점 10리바운드 분전은 했습니다만 아쉽게 팀의 패배로 빛을 발하고 말았고요. 오늘 네, 길레나토 선수는 테크니컬 파울을 두 개를 받게 돼서 네, 삼성 입장에서는 수비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숙제가 생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12득점 10리바운드 그리고 어시스트를 7개나 달성한 김종규 선수의 인터뷰 구세범 아나운서 나와주시죠.